463번이요. 두 함수에 대해서 합성 함수가 연속일 때 상수 A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다. 그러면 얘는 이 값이 어떻게 돼? fx를 좀 간소화시켜서 gx에다 넣는 방식을 좀 생각해 볼수 있겠어요. 일단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란 말이 있으니까요. 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인지 한번 보자. 이거 할 때는 뭐죠? f-1 때는 얘는 분자가 0 되네. 그죠? 네. 그럼 0으로 수렴한다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다 0이잖아. 그래서 얘는 f일 때는 0이다. 극한 값을 한번 구해보자. 극한 값은요, 이 자체가 지금 무한급수이기 때문에 무한급수의 공식을 넣어주면 되겠어요. 1-r분의 a. 그래서 a에 해당되는 것은 뭐지? a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r에 해당되는 게 이게 n-1승이니까 이 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의 n-1. 그러니까 이게 공비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1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분의 1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얘는 풀어야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인데 여기 1이 빼지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바뀌고 분자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분모 문제로 가죠. 그럼 분모 문제 똑같은 게 있으니까 서로 약분 되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1분의 이거였는데 얘는 그냥 x 플러스 2x 플러스 2라는 값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fx가 되는 거죠. 자, 그럼 fx가 생각했을 때 지금 얘는 얘 극한을 취해보면, 처음에 이 함수 값을 넣었을 때는 0이 나왔는데, 얘가 극한 값을 우리가 취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극한 값. 그래서 리미트 fx에서 x가 마이너스 1로 간다라고 생각하면요. 얘는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러니까 1의 값을 갖죠. 그래서 지금 얘는 연속하지 않아요. 0이니까. 좀 다른 값을 가죠. 근데 이 합성 함수는 연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리미트 아니 뭐 이게 요거랑 함수겠지. 요거 다시 마이너스 1은 0인데 이건 함수 값이고요. 극한 값은 리미트 fx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는 1이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연속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연속을 생각해 보면요. g가 마이너스 1점에서 0일 때는 1이다. 라는 걸알수 있다. 그지? 네. 그리고 g 0을 왜 구해? 우리가 이 함수 값인 이 값에서 인 거잖아요. 이것은 함수 값을 넣었을 때, 그러면 f 뭐지?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우리는 이걸 합성함수니까 g f(x)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요거 자체가 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0을 대입했어요. 함수 값에 해당할 때는 g fx가 1이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극한 값으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나와? g1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2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아야 연속이잖아. 그래서 이게 같다. 이렇게 푼 거지. 그래서 1은 2a 플러스 1 이래서 2a는 0, a는 0.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다. 네. 좀 이렇게 식이 복잡한 것 같지만,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아야 연속이다. 요거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계속 풀게 될 거예요.